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농구선수였고 또 그다음에 저의 청춘시절 진짜 이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항상 환희를 느꼈는데 이분이 부디의 항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뉴스로 접했습니다. 예. 향년 41세로 너무나 젊은 나이죠. 그리고 항상 이분은 또 농구계에서 미국의 NBA 농구계에서 농구계에 뭐 쓴소리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후배를 독려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고 앞날이 창창한 분인데 벌써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바로 블랙맘바 코비 브라이언트가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24번으로 지금 등번호가 달려있지만 초기에 처음에 데뷔했을 땐 8번으로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의 경기를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예, 아마 96년, 97년 정도에 데뷔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대학 시절에 이 사람 경기를 보면은 진짜 그 민첩함과 그다음에 그 높은 농구 지능, 예,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마이클 조던이 다시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 현실에 존재하는 농구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꿈의 농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마이클 조던하고 또 비견될 수 있는 건또그 플레이의 아름다움. 네, 그다음에 그 진짜 그 아름다운 신체 동작들이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항상 놀라곤 했거든요. 그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추억들이 지금 생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도 기록이 많죠. 예, 여러분. 그래서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는요. 그렇죠? 여기 지금 2020년 1월 26일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가 딱 나오네요, 이제. 예. 20년 가까이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주전 슈팅가드로 활약을 했다. 그렇죠? 슈팅가드 포지션이었고 20년 가까이 한 팀에서만 로스앤젤레스 LA 레이커스에서만 뛰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코비는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조 브라이언트로 과거의 NBA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이름의 유래는 코베 이게 저기죠. 일본의 코베규라고 해서 코베 스테이크가 유명하죠. 고기가 유명합니다. 코베규라고 하는 일본의 와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버지가 좋아하던 코베 스테이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별명은 스스로 블랙맘바라고 했는데 예, 블랙맘바가 아마 그 맘바가 코브라 같은 걸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비는 메리언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3년간 로어 메리언 구교가 기록한 전적은 77승 13패 엄청난 성적이죠. 그렇죠? 이때 코비는 무려 5개의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다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다는 거죠. 천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평균 30.8점입니다. 고등학교 때 11리바운드 6.5시스트 4.0스틱 3.8블록 엄청난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쵸?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벌써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죠. 4.0스틸에 3.8블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겁니다. 뭐지? 수비에도 뛰어났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윌트 체인벌린과 비견되는 2883점 득점 기록을 기록했는데 기존의 기록 부역자는 윌트 체인벌린입니다. 그럼 윌트 체인벌린하고 비견되는 게 윌트 체인벌린이 NBA 최고의 센터였죠. 그렇죠? 윌트 체인벌린의 그 기록들은 거의 엄청 넘사벽이죠, 거의. 또 그왜 그러냐면 그런데 사실 좀 농구가
예전에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게 고도화, 아주 지금처럼 최고도가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수를 낼수 있었을 겁니다. 윌트 체인벌린이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센터로서 뭐, 한 경기 100점을 넣은 적도 있죠. 근데 이것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한 경기 100점에 또 비견 될수 있는 한 경기 81점의 엄청난 기록을 내죠. 그렇죠? 아마 윌트 체인벌린이 코비 브라이언트 시대에 뛰었다면 100점, 81점도 넣기 힘들었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교 시절부터 대활약성을 펼쳤기에 자신감이 생긴 코비는 이제 대학 진학하지 않고요. NBA 드래프트 신청해서 13순위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되었다가 드래프트 당일 LA 당시 LA 당일 LA 레이커스의 센터인 블라디 디바과 트레이드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면 NBA 커리어도 보면 화려하죠. 뭐 이거는 뭐 엄청나죠. 일단 뭐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 득점 25점, 그렇죠? 역대 12위에 해당하면서 그렇죠. WS, 그렇죠? 이거는 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역대 15위. WS가 뭐야, 근데? 효율성 22.9는 역대 22위에 해당된다. 그렇죠? 코비가 역대 1위인 건 역대 최다 야투 실패. 그만큼 시도도 많았다는 거죠. 예. 통산 득점은 현역 1위이며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 미네소타 팀벌브스의 결정 경기에서 26득점을 기록하면서 마이클 조던의 통산 득점을 제치고 32,310점으로 역대 통산 득점 3위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클 조던에 비해서 약 200경기를 더 뛰고 난 이후에 이런 성과다. 그래서 NBA 역사상 코비보다 많은 정규리그 득점을 올린 선수는 카림 압둘자바, 칼 말론이다. 이거는 앞으로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개막전에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에 뭐 2년 차에서 그렇죠? 팀에서 주전이 아니면서 팬 투표로 서부 올스타 팀의 주전 가드로 뽑혔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차 시즌에도 식스맨이었는데 벌써 플레이가 남다르면 있었죠. 굉장히 일단 인상 깊은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덩크슛 같은 것도 엄청난 탄력, 그렇죠? 탄력 같은 것들, 아름다운 동작, 진짜 마이클 조던을 연상시키는 그 유연한 그 동작들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렇다는 거고 3년 차 시즌에는 뭐 처음으로 풀타임 주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38분 출장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렇죠? 다음에 평균 20득점 이상의 실패를 했다. 19.9득점이니까 거의 뭐 안타깝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플레이오프에서 탈탈 털리면서 유타에서 털리면서 좌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트라이앵글 오펜스 하에서 샤크는 더욱 샤키론이라고 그랬죠. 같이 뛰었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했죠. 진짜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레이커스는 99 2000 시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코비가 데뷔한 지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비는 서서히 자기가 팀의 1인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 보인다. 그래서 코비의 팀내 발언권이 커져갔다. 그쵸? 여러분 코비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을 잘 그렇게 떳떳이 밝히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샤키로닐과의 갈등이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것도 농구 연습밖에 모르는 바보와도 같았던 코비가 원일이 좀더 농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니 저 무슨 애송이가 막 이렇게죠. 그래서 원일이 불쾌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불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이제 샤키로닐이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되면서 이제 팀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팀의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코비의 개인 기량은 좋았지만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벤치 선수 멤버를 할 선수들이 주전일 정도로 레이커스 역대 최약체였다 그래가지고 또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 동구에만 집중하는 코비의 성격 그러니까 농구 오타쿠였죠 뭐 그냥 그야말로 그죠? 그래서 리더로서 적합하지 못하는 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리더 같은 경우에는 좀 인화 단결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고 뭐 북돋아 주고 뭐 그런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것에 조금 그러다 좀 약간 그런 것에 약간 스토익한 스타일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보면 그 코비 브라이언트는 손이 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덩크를 할 때도 이렇게 손목으로 감아주고 덩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도 그렇게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거는 진짜 점프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됐다 하면서 쭉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12년에 통산 3만 득점을 돌파하고요. 그렇죠. 13년에 LA 레이커스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커스의 2014, 15년 시즌에 보면 네. 조던의 통산 스코어 추월 목표로 열심히 득점을 하고는 있지만 40%가 안 되는 야투율로 난사를 하며 좋지 않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비가 약간 슛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그 슛의 난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2014, 15, 16 이런 시즌에 자세하게 이거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역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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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량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서.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유명한 코비의 그 은퇴 퍼포먼스였죠. 그렇죠? 마이크를 떨어뜨리면서 맘바스 아웃 이러죠. 그렇죠? 맘바 아웃 이러죠. 뭐라고 해서 이거를 또 오바마 대통령이 또 흉내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그 퇴임할 때 연설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오바마 아웃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정말 이럴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렇죠. 아 이제 코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농구의 또한 시대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참 이제 굉장히 그 감동받고 저도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이렇게 불행하게 항공사고로 돌아가실 줄 꿈에도 몰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 가족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그 헬기에 딸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도 추모 물결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구 결번. 근데 8번과 초기에 브라이언트가 8번으로 달고 있었고, 번호표를 그다음에 24번으로 바꿨는데 8번과 24번 모두 영구결번으로 확정됐는데 이거는 진짜 한 팀에서 두 개의 번호가 영구결번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그리고 특히 레이커스는요 영구결번 안 주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줬다. 대단하죠. 아 그렇습니다. 뭐 흑역사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사망 이걸 한번 2020년 1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칼라바사스에서 그의 전용 헬리콥터인 시콜스키 S-76B 기종이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헬기 안에는 13살 된 둘째 딸과 또 그러니까 대학 농구 코치인 존 알토벨리의 일가족이 함께 탑승했는데 9명의 탑승객이 모두 사망했다고 하네요. 은퇴한 지 겨우 4년, 불과 41세의 나이입니다. 정말 농구계에서 할 일이 많은 분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레이커스의 팀 후배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NBA 통산 득점 3위 기록을 넘어선 바로 다음날 일어난 비극이었단 말입니다. 코비의 마지막 트윗도 르브론에 대한 축하 멘트였다. 그래서 아, 르브론 제임스가 바로 어제 NBA 통산 득점 3위 기록을 했군요. 예. 진짜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진짜 공교로운 일이네요. 우연치고는 그렇죠? 르브론도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충격을 받았는지 오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래서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치러진 NBA 경기들에서는 경기 시작 후양팀 모두 아무 플레이도 하지 않고 공격 제한 시간 24초를 소비했다. 추모의 의식인가 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코비의 생전 등번호가 24인 것에 착안하는 추모 의식입니다. 공격 제한 시간이 끝나는 24초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 벤치와 관중들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코비를 연호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안타깝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코비의 전매 특허였던, 뭐라고 그럴까요? 페이드어웨이 점프슛이죠. 페이드어웨이 점프슛. 뒤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상대의 어떤 이건 지금 덤 노비츠키인가요? 모르겠네. 매버릭스 아니구나. 아니군요. 노비츠키는 아닙니다. 뒤로 이렇게 뛰면서
하면 거리, 상대가 거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수비를 따돌리고 넣는 슛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그래서 이런 이것도 저기 조던의 전매티커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항상 비교했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합니다. 엄청 뭐 리버스 덩크 같은 건 여러분 보면 엄청나요. 여러분 그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저기 그 유연성과 이런 것에 진짜 놀랍니다. 아. 그리고 스윙맨 포지션에서 조던 다음으로 역대급 포스트업을 구사하는 선수. 포스트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을 맞대고 그 수비수를 와 이렇게 밀착하면서 이제 그좀 골대 가까운 곳에서 하는 플레이를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 어떤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던도 포스트업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조던이 포워드조차 밀어낼 수 있는 힘에다가 스킬셋 풀터크를 모두 겸비했다면 코비는 거기에 더해서 좀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며 효과를 보는 편이었다. 볼 핸들링은 조던보다도 위로 평가받을 정도로 역대 반열을 올렸었지만 손이 작아서인지 중요한 순간 잔기술도 소비를 다 속여놓고 실수를 종종 저질렀다. 자, 여러분 그런데 조던은 손이 커가지고 농구공을 한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조금 더 안정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뭐 이기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평이 커리어 내내 따라다녔는데 그만큼 승부 근성이 강했고 그다음에 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리고 또그 농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하는 스토익하고 오타쿠적인 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거죠. 그러한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코비가 이렇게 지금 생을 달리했는데 유명을 달리했는데 지금 저는 거의 청춘 시절을 코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꼭 아마 농구는 그 코비는 농구계에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공헌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 진짜 그 코비가 은퇴할 때한 시대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코비가 사망하니까 뭐라 그럴까? 한 시대가 끝났다는 그러한 느낌에 더해서 하나의 친구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상실감이 크네요.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